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봄철 베란다 4월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4월 관리 잘해주고 계시죠? 예, 저도 오늘 오전에도 아이들 관리해 주면서 이제 문득, 이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답니다. 예, 먼저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쯤 하엽이 많이 진 아이들이 많이 발견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도 하엽 진 아이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런 아이들 잘 체크하셔서 하엽 정리 잘 해주셔서 깍지도 안 생기게 통풍이 잘 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관리해준 아이들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오늘 여기 매비나를 한번 봤는데요. 매비나 요 아이가 위에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웃님들 아이들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관리할 때에 얼굴만 쳐다보시고 관리해 주시면은 항상 또 운이 안 좋으면은 예, 실패할 그런 예,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아이들 관리하실 때 위에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요렇게 예, 화분을 들어서 예, 요렇게 아래로 이렇게 잘 쳐다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요 매비나를 위에서 보니까 멀쩡해서 한동안 안 보고 있다가 오늘은 또 이제 안본 아이들 한 번씩 더 보자 싶어서 요렇게 들어서 제가 하니까 하엽이 굉장히 많이 지고 잔뿌리도 많이 나고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런 아이들 또 자칫 또물 주는 시기 놓치면 깍지가 생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요렇게 들어서 예, 아랫부분, 예, 하엽진 거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카페에 회원님께서, 하루 만에 아이가 무너져 버렸다고, 그 전날 얼굴이 괜찮았다고 그래요. 예,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예, 물음병이 와서 폭삭 주저앉았다고, 카페에 사진도 올리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봄철 4월 관리법 중에서 병충해 예방,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병충해 예방으로 살충제, 살균제 또 이렇게 뿌려주신 분은 또 있겠죠. 예, 혹시 또 뿌려주셨다고 해서 또 안심하시지 말고 이렇게 잘 관찰하셔서 아이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지 마시고 조금 덜 쳐다봤다 그런 싶은 아이들은 이렇게 화분째로 들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매비나를 화분째 들어서 또 아래쪽에 보니까 하엽이 많이 져서 하엽 정리해주고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 하엽 정리 또 해준 아이가 예, 아우렌시스. 예, 요 아이 위에서 또 짱짱하죠. 예, 그런데 또 요렇게 들어서 아래쪽에 보니까 또 하엽이 많이 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싹 마른 그 하엽만 제거하고, 요 아이는 아직까지 얼굴이 짱짱하고, 물줄 데가 안 되어서, 요렇게 또 그냥 하엽 정리만 해주었네요. 예, 요렇게 하엽과 깍지는 항상, 예, 그 관계가 있으니까 하엽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렇게 또 화분을 들어서 공중으로 요렇게 쳐다보시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지금 4월 관리법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요때 자칫 넘기면은, 깍지와 물음병이 시작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또 제가, 관리해 준 아이가, 예, 핑크베라. 예, 핑크베라도, 예, 어제까지만 요렇게 화면으로, 영상으로 볼 때는, 괜찮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요렇게 화분을 들어서 보니까 뒤쪽에 하엽이 마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참 희한하죠. 요렇게 안 보이는데, 예, 들어서 보면은, 예, 입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예, 입장을 다 마른 입장 제거해주고 요 아이도 무아심기 했는 아이죠. 예, 그래서 물을 또 한번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가 또 그렇길래 요 아이하고 같이 또 합식해준 아이가 있죠. 예, 예, 요 아이도 예, 또 아랫 입장 하엽 제거해주고 또 물을 한번 흠뻑 주었답니다. 또 요렇게 또 해주었고 또 제가 아요 에둘리스 요 아이도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었어요. 예, 제가 요 아이 하리노사보다 조금 키우기가 까칠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조금 성향을 알것 같아요. 예, 요렇게 요 아이가 입장이 아주 힘이 없을 때에는 바람을 많이 세워 주시고 예, 그리고 입장이 힘이 없을 때마다 물을 주시면은 요 아이가 웃자라겠죠. 예, 지금도 제가 요 아이 성향을 처음에 잘 몰라서 물을 조금 더 챙겨주다 보니까 조금 웃자랐는데 요 아이한테 조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요 아이는 바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기 하엽이 많이 젖는 거 있죠? 예, 바짝 말랐는 거 위주로 조심스럽게 다 제거해주고, 예, 요렇게 바람이 더잘 통하게 요렇게 해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4월 관리 중에서 하엽 정리 깨끗하게 해주시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허약한 아이들 영양제 챙겨주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 영양제, 4월까지는 아직 괜찮으니까 영양제 주는 게 늦지 않았으니까, 예, 영양제도 그렇게 허약한 아이들 위주로 잘 챙겨주시고, 또, 요렇게, 예, 바람이 필요한 아이들 하엽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예,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아이들 관찰할 때, 제가 오늘 선버스터처럼 요 아이는 위로, 예, 높게, 이렇게 쳐다보고 관리를 안 했네요. 요 아이도 예, 요렇게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하엽이 많을 것 같네요. 예, 영상을 찍고 또요 아이도 예,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물 챙겨줘야 될 아이들 또 하나씩 또물 챙겨주었네요. 시모야, 콜로라타 요 아이 오늘 제가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챙겨주고 그리고 또 하엽 정리해줄 거. 예, 하엽 정리 잘해서 아이들 또 체크해주고, 예, 고 4월 관리 중에서 지금 고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허약한 아이들 영양제 챙겨주고, 또, 지금 병충해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 그런 4월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모르는 아이, 예, 또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높게, 예, 들어서 잘 관리해 주시면은 무르는 아이도 없고 깍지로부터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거리대에 또 내놓으시는 분참 많이 계시죠. 예, 거리대에 내놓으시는 분은 2, 3일 전에 또 비가 많이 왔으니까 더또 유심히 예, 관찰하셔서 입장에 물이 고인 아이들이 없는지 그런 거를 좀잘 체크하시면은 물르는 아이도 없을 거고 또 깍지가 또안 생기겠죠. 지금 예, 4월 관리법 중에서 병충해 고 신경 쓰는 게 병충해 시작인 것 같아요. 예, 4월. 예, 그래서 바짝 고 예방으로 잘 신경 써 주시면은 아이들이 병에 아무리 또 깍지하고 물염병 그런 게 온다고 해도 아이들이 건강하면은 그잘 이기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허약한 아이들이 깍지 습격 또 물염병 그런 게잘 걸리니까 그런 병충해가 온다고 해도 아이들이 튼튼하기만 하면은 그거를 이겨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람들처럼 면역력이 강하면은 이겨내듯이 예, 그 아이들이 튼튼하면은 이겨내니까 그 관리를 또 튼튼할 수 있도록 영양제 좀 챙겨주시고 또 하엽 정리 예 그런 거 물고 있는 예 그런 거잘 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또 보조로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예, 건강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위에서 이렇게 얼굴로 위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예, 아, 오늘 신데렐라 요 아이도 보기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들어서 뒤쪽에 보니까 하엽이 많이 졌더라고요. 예, 저렇게 덜 말랐는 하엽은 떼어내지 마시고 바짝 마른 아이만 이렇게 떼어내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요 아이도 또 오늘 제가 관리해주고 또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그래서 봄철 4월 관리법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병충해 예방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여러 잘 체크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화분째 들어서 예, 아래 예, 밑쪽까지 잘 살펴보셔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래서 봄철 사흘 관리법 중에 병충해 예방 관리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한번 올려보았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